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 계속해서 시장이 롤러스케이트를 탔지만 결국 종가에는 오늘도 18포인트가 올라서 이제 3000포인트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9포인트도 안 남았는데 어쨌든 추세를 돌려놓는 모습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시 60일선을 돌파해야 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죠. 자, 추세를 내일은 한번 돌파 나가면서 추세 전환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으면 좋겠고요. 같이 이래서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어 다시 이끌어 나가는 12월 장이 상승장으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12월 장이 진짜 산타 랠리가 올지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일은 여기를 좀 추세 전환하는 아름다운 양봉과 대량 거래가 좀 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내일 상당히 느낌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안 좋다고 매일 뉴스가 뭐 반도체 안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장을 이끌어 나갔죠. 자, 삼성전자가 역시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그죠? 예. 그죠? 또 하이닉스. 하이닉스 역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미 시장을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렇게 보시면 전환하고 나갔죠. 또 삼성전자 역시 추세를 돌려놓고 나가서 그죠? 네, 추세를 돌려놓고 나가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모습을 보인다? 어떤 모습을 보인다? 상승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련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게 아니고 다소 소부장 기업들을 사주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신에 역시 계속해서 반도체 장은 가고 있다. 그 예가 또 역시 해외 반도체 지수를 보면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가 지금 며칠 올라왔나요? 며칠 올라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일째 반도체 디램 반도체 가격이 10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디램, 그죠? 상당히 긍정적이죠. DDR4에서 지금은 DDR4에서 DDR5로 나가는 시장, 그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장이 지금 오고 있다. 그죠? 시장이 한번 폭락하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그죠? 새로운 주도주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목이 지금 뭐냐는 조금 더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물론 유료원들은 지금 선행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지금 반도체는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될 종목들은 뭘까요? 역시 오늘도 역시 하이텍도 나가고요. DB.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이텍 그죠? 또뭐 유진테크 디 반도체죠? 또 누가 있으나요? 예, 월덱스. 그래서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페스 신고가를 하고 있죠. 네페스. 이런 것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그 다음에 월덱스. 그 다음에 지금 뭐 다음 가장 이제 또 오늘 굉장히 센 것이 위녹스 첨단 소재.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신고가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PCB부터 시작해서 OLED 반도체들이 전부 다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오늘 대장으로서 간 것은
LX 세미콘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그죠? 자, 이틀 동안에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수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요? 자, 삼성전자 그럼 이거 사는 대신에 누구 산다고요? LG 디스플레이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갔나 한번 보시죠. LG 디스플레이가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 달 이후에 수익이 얼마나 갔나 한번 보세요. 저는 뭐 이런 걸 안 사줬습니다. 우리 유련들을 지금 반등은 해주고 있지만 지금 125%지만 여기에 납품하는 LX 세미콘은 도대체 얼마를 샀나, 얼마 정도 수익이 났나? 자, 여러분 이거가 아직도 그걸 모르면 지금 얼마죠? 예, 네, 510%입니다. 125% 봅니까? 510%를 벌고 있습니다. 우리 유료원들은. 자,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알려줘도요. 자꾸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18만 명이 사고 있으니까 돈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죠? 가는 종목은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요. 너무 이격났다고 잘라버려서 무서워서 잘랐는데 또다시 신고가를 해서 더 크게 수익을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여러분이 그죠? 수익이 커진다는 거. 더더구나 지금 이제 그죠? 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갖고 가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투자가 더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또 다른 주도주가 나올 텐데요. 반도체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주도주로 갔다가 잘라버린다? 반도체가 끝났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안 사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지 말라고. 그럼 살 게 뭐 있습니까? 자, 이런 종목들을 사갖고 있는 유료원들은 수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가 나왔고요. 어떤 2차전지는 지금 며칠째 지금 조정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주도주로 갔던 2차전지는 조정하고 있다. 게임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몇 개의 지금 주도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났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걸 가져가야만 여러분이 수익이 또 바닥에서 가져 못 땄던 수익들을 더 큰 수익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예, 찾아내야 되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뭔가가 보일 거예요. 뉴스를 자꾸 찾아보다 보면 여기서 나가는데 무슨 종목이 나가는데 왜 나가는 거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주도주를 찾아내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수많은 그죠? 예. 업종을 분석해 보면 좋은 팁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팁은 아마 조만간 공개를 하겠죠. 새롭게 등장하는 주도주가 뭘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내일 모레인가요? 공개해야 되나? 자, 주도주를 잡는 방법. 자, 반도체는 뭐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을 지금 섣불리 손절한다든지 차익 실현 나가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얻는 방법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향하는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하면서 가줘야만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석유화학들도 이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추세전환 나가고 어디까지 주도주로 갈지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송원산업이 좀 나갔었고요. 그죠? 또 대한유화가 예, 추세전환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이 주도주로 갈지는 아직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벌써 이미 추세전환에서 박스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조만간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어제는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유튜브 방송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됐고요. 또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종목들은 다 부실 종목들이 아닙니다. 잘 선별해서 여러분이 사갖고 가도 결코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하라 말라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은 이 금감원에서 투자 달러 하고 뭐 오늘도 나왔는데요. 어떤 공공증권을 갖다 사칭해서 추천 종목을 준다. 급등락장의 불안한 초보를 유혹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종목 찍어준다고 해놓고 실제 급등하면 유료 방송을 소개한다든지 사칭한 불법 주식 리딩방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자 불안감을 느끼는 주린이들이 표적의 대상이 되겠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여기 잘 견뎌내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이 먹을 거를 그냥 다 외면하고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미 다 공개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동진쌤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좋아요. 예? 좋은 기업을 이렇게 들고 가면요. 그죠? 그냥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가는요. 이렇게 올라갔다. 그죠?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가면 돈이 되는 겁니다. 유료원들은 물론 여기서 샀고 무료방송은 여기서 추천했는데 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그럼 또 그 버리나요? 아니에요. 또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주식이 돈이.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정고점 들어오고 또 눌림목을 주면 추가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다가 일단 뭐 주기만 하면 그냥 요거 몇 푼 먹었다고 자르고 또 길게 못 들고 와서 수익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는 매일 똑같아요. 184개를 들고 왔어요. 계좌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 난 계좌는 별게 없고 나머지는 다 손실이죠. 왜 이러는 거죠? 종목을 볼지 모르는 눈. 자, 그럼 포트를 얼마나 다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 곳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자가 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가야 수익이 커지는지를 압니다. 진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요. 그냥 무작위로 다 그냥 종목을 그냥 그죠 184개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뭐 240개 이게 도대체 이렇게 사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렇게 하면 돈은 벌어요. 그죠? 그죠? 돈은 봅니다. 그러나 큰 수익 내기는 영원히 어렵다. 자,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말 이게 그 존 버그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자르기 때문에 큰 수익 나는 게 없고 떨어지는 종목만 잔뜩 있게 되면 이런 어떻게 되나요? 계좌 수익 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개인들이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종목 수만 많으면 다 되는 건지 알고 그걸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인덱스 펀드를 얘기하고 그죠? 상장지수 펀드를 얘기한다면 말이 되지만 개별 종목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내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죠? 적은 수익을 내는 거는 쉽지만 불가능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통계학에서도 그거는 종모양이 경우의 수가 많게 되면 가지수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모양이 이렇게 높이질 않고요. 납작하잖아요. 납작해. 그죠? 납작해지는 거죠. 이건 기본인데 종목수가 많으면 종목수가 많으면 납작해지고 종목수가 좀 반평균이 평균이 높아지는 거죠. 평균이 낮아지고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지금 184종목, 240종목을 들고 가게 되면 수익이 커질까요? 예, 이런 것들은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죠? 어떻게 내가 주식을 들고 가서 수익을 더 키울 것인지 주도주가 뭔지 주도주를 뭐 한턱 올라가서 주도주 얘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주도주는 이제 그죠 추세 전환하고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주도주를 잡아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중요하죠. 아직은 지금 유료원들이 서서히 하나 둘씩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행으로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이라도 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지금은 뭐 주도주 뭐 유튜브 방송할 때도 얘기를 했으니까 게임주 그 다음에 뭐죠? 반도체 그 다음에 뭐죠? 배터리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어떻겠어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진짜로 보이잖아요. 그죠? 추세를 전환하고 나가고 있다.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주도주 가는데 여러분 어떤 종목을 살 거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다고요?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는 기업을 샀으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컸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갖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불법 리딩방에 조심하시고요. 불법 주식 리딩방은 처음부터 결제를 요구하진 않는데요. 다음 날 오전에 급등할 종목이라면 몇 개의 종목을 무료로 찍어주고 실제로 그게 크게 오른 걸 보고 동요한 사람들이 리딩방에 들어가면 돈을 내면 더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비공개 방으로 총에다 유인합니다. 이거는 다 뭐의 속임수냐면 여러분이 시간 외에 거래 시간의 거래를 이용한 속임수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용한 속임수. 자기네들이 무조건 다 큰 수익을 준 게 아니고 그저 시간의 거래량이 폭발해서 상한가 나온 종목들을 갖다가 그저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해서 여러분이 주고 나면 이미 다음 날 폭등해 버렸기 때문에 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줬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임수를 이용해서 그죠?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그죠? 검색 결과 노출 채팅방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심각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찍어주면 올라간다고. 그래서 몇 개 종목 시간에 단일가 매매 가격이 오른 종목을 다음날 전기장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현혹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신 당부합니다. 그죠? 시간의 거래를 이용한 속임수. 여기에 속아서 그런 방에 들어가시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가짜 유사 투자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카카오톡 채팅방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또 밴드방 밴드 추천방 다 이런 걸 이용하는 방이니까 시간의 거래를 이용해서 속임수를 주는 거니까 밴드 뭐 이용방 뭐 그 다음에 이런 방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도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사실 어렵지만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에서 내일은 무료 방송을 준비하느라 또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그 공부를 해서 끊임없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 다음에 또 떨어질 때 그저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몰빵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몰빵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함부로 신용 걸지 마라. 세 번째 그 다음에 물타기 하지 말 것. 네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손절. 함부로 좋은 종목이면 함부로 손절하지 말자. 야, 이 네 가지만 안 해도 여러분의 수익은 달라지고 물타기 대신 뭘 해야 된다? 피라미딩을 해야 되고요. 피라미딩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피라미딩 하면 손절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피라미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공부하고서 하시고요. 신용은 현금만, 여윳돈만 갖고 하자. 몰빵 대신에 분산 투자를 하자. 손절 대신에 좋은 기업을 사도록 해서 손절하지 않는 종목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